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이민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 한한달 사이에 PIC4020이죠. PIC 4020 관련된 상담과 문의, 그리고 이민성으로부터 NOICC 관련된 노티스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문의 같은 것들을 적어도 한 7건에서 8건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대략 답이 없어서 포기해야 된다라고 안내해드린 분만 해도 한 절반쯤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의 경우에는 정황상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third party의 fraud와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안내가 나간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PIC 4020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강의 영상도 아니고, 다만, PIC 4020이라고 해서 거짓 서류 또는 거짓 정보, misleading information이 이민성 장관,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 AAT, 그 다음에 각종 기술 심사 기구,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제출이 되었을 경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직전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비자와 관련돼서 제출되어서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난 3년 내에 PIC 4020으로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PIC 4020, PIC4020입니다. 2011년, 12년부터 저는 이 PIC4020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는 PIC4020 관련된 글들 중에서 2012년대에 제가 써놨던 글들을 아직도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미 제가 강조에 강조를 하기 시작했었죠. 이민성 상대로 뻥치면 안 된다. 구라 정보를 넣어서는 안 된다. 가짜 서류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 그 피해가 얼마만큼 대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안내를 한바 있고, 실제로 AAT라든지 비자 캔슬레이션을 막아낸 적도 여러 번 있죠. 하지만 그 과정까지의 그 고통과 비용과 시간이라는 부분들을 제 의뢰인들은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야 했었고요. 물론 저는 제가 그 최초의 거짓 정보에 당연히 개입이 안 됐죠.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런 사건들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 동안에 이분들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이야기이기를 바라지는 않지 않을까 합니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이 AAT 사건은 2020년 10월 15일에 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스터 유지아 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시드니에서 나온 AAT 결정문인데, 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이민성 차원에서 거절됐어요. 거절의 베이시스는 가짜 서류가 들어왔다. 거짓 정보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PIC4020이 조건을 맞출 수 없어서 비자를 거절시킨다. 이고, AAT에 재심을 갔습니다. 이 재심 가신 분에 대해서 그 가짜 서류와 거짓 정보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웨이버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AAT 멤버는 웨이버에 해당되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 거절을 재확정한 상황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으셔서 AAT 2020년 4311번 디시즌 레코드를 읽어보십시오. 내용 읽어보시면 AAT 멤버는 그냥 간단하게 가짜 서류 들어왔으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얘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거절시킨 게 아니고, 판례를 통해서 PIC4020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떤 테스트를 적용해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할 것인지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논리에 따라서 하나하나하나 밟아가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세컨이나 서드 갈때뭐 이런 사유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비자 신청할 때 뭐 서류가 뭐 거짓 서류가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TSS, RSMS, ENS 관련돼서 직장 기록이라든지 뭐 레퍼런스 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기술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거짓 서류가 쓰여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류 받아냈기 때문에 비자 진행하는데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자위입니다. 이민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게다가 비자를 설령 받았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이민법 제107A 조항으로 과거 비자와 관련된 거짓 서류가 들통이 날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캔슬 시킬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자 신청해서 받았다 손 치더라도 두 다리 뻗고 못 주무시는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고 싶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 무슨 에이전트가 일단 기술심사 서류 받고 나면 괜찮으니까 일단 서류 한번 받아보자고 넣고 신청해보자고 이런 헛소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픽 4020은 대상 자체가 기술심사 기구에 제출한 서류조차도 픽 4020에 캡처가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했는지 도대체 무슨 깡인지 모르겠네요. 그 에이전트도 두 다리 뻗고 못잘 거예요. 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좌측에 보이는 내용은 2020년 10월 something 목요일입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인콰이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신 외국분입니다. 뭐 비단 한국 사람, 대만 사람, 뭐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사건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똑같이 오는데 희한하게도 이분도 지금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예, 워킹홀리데이 세컨을 신청할 때 거짓 서류가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실토를 합니다. ATO에 세금 신고 등록된 내용과 그 다음에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할 때 이민성에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배우자가 생긴 겁니다.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 전에 내가 이 이슈를 픽스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이미 다른 어크레디티드 스페셜리스트에게 한번 갔는데 엄청난 돈을 청구하면서 강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강의 이런 거다 필요 없고 해법을 달라. 솔루션을. 그것도 written solution을 달라. 그러면 내가 정당한 페이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당연히 저희의 경우에 뭐 written 해법 이 문제를 뭐100% 클리어 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야지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의 가장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죠. 예. 뭐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별도로 추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글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일단, 거짓 서류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고 나서, 픽 4020으로 비자가 거절되게 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기본적으로 3-year ban이라는 게 걸리게 될 것이고, 신원,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거짓 정보의 경우에는 10-year bar가 생기게 됩니다. 10-year ban이에요. 그리고 설령 비자를 지금 받았다 손치더라도 미래에 내가 계속해서 연장하게 될 비자, 새롭게 받게 될 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자 캔슬레이션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시티즌십 신청을 할 때에도 뭐 사실상 제너럴 컨덕트라는 부분에서 이민성은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파워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또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글쎄요. 저를 비롯하여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절대 거짓 서류나 가짜 정보를 이민성의 비자 관련된 상황에서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 정말 진지하게 조언드리니까 꼭 들으십시오. 내 비자 신청하는데 가짜 정보, 거짓 서류, 구라 서류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비자 받은 것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민성에 투서 넣어서 그 사람들 비자 다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깨끗한 비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오히려 호주로 이민 오고자 하는 제대로 된 genuine intent를 가지고 있는 비자 applicant들, 우리의 이민 동료들 될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안전하게 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게요. 들어가세요.